영글리시 13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뉴욕타임스 8월 21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8월 24일에 방류를 시작했죠. 자, 이 기사는 그 전에 나온 기사라는 점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backlash라는 명사,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할 동사 표현입니다. slick it out이라는 동사 표현,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harm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do라는 동사와 결합해서 하나의 동사구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부할 단어는 backlash라는 명사입니다. 자, 반발 혹은 반동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the film received a backlash from critics. 이렇게 말했죠. 자, 그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비평가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떤 비평가들입니까? Who felt it distorted historical events. 역사적 사건들을 왜곡했다. distort.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곡했다고 느끼는 비평가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the decision to increase taxes. 자, 세금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resulted in 어떠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In a strong backlash. 그러니까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렇게 되겠죠. From the public. 국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To slug it out. 예, 끝까지 싸우다. 예, 끝을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two boxers entered the ring. 자, 두 명의 권투 선수가 링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To slug it out for the championship title.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championship title을 위해서 결판을 내기 위해, 끝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the political rivals. 자, 정치적 경쟁자,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decided to slug it out. 끝장을 보려고 결정을 했다. 결판을 내려고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였어요? In a heated debate. 열띤 논쟁에서 말이죠. On live television, TV 생방송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To do harm 이렇게 되는데, 자, harm 이 단어는 이 자체로도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do라는 동사와 결합해서 또 harm 이 자체가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do harm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위해를 가하다, 손해를 끼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The company's mission, 자, 그 회사의 미션은 to produce quality products, 예,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While doing no harm to the environment, 자, 환경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죠. 환경에는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것이 그 회사의 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missing a meal once in a while. 자, 한 번쯤은, 가끔씩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은 a meal, 식사를 거르는 것, 식사를 건너뛰는 것은 won't do you any harm. 당신에게 그닥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 번쯤 식사를 건너뛴다고 해서 건강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들어보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Japan's plan to release into the ocean more than 1.3 million tons of treated water from the destroyed Fukushima Daiichi nuclear plant has raised alarms across the Pacific. The backlash has been particularly severe in South Korea.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Japan's plan to release into the ocean.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첫 번째 밑줄친 부분이죠. Japan's plan. 일본의 계획은. 자, 이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수식어가 뒤쪽에 길게 이어집니다. 일본의 어떤 계획인가? 자, 수식어가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has raised. 이 부분이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일본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To release into the ocean. 자, 바다로 흘려보내겠다. To release, 방류하겠다는 계획이죠. 뭘 말입니까? More than 1.3 million tons of treated water. 그러니까 130만 톤 이상의 treated water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treated 이 말도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된 물. 자, 직역하게 되면은 treated water, 처리된 물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그 처리라는 것에 대한 객관성은 양쪽에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 과학적 검증이 확실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방류하는 쪽에서는 처리가 되었으니까 안전하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포함된 단어라고 보겠죠. 어쨌거나 treated water 130만 톤 이상을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말입니까? From the destroyed, 파괴된 Fukushima Daiichi Nuclear Plant로부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핵발전소로부터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has raised alarms, 불안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포를 유발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Across the Pacific, 태평양 전체를 가로질러서 그런 얘기니까 태평양 바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태평양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The backlash has been particularly severe in South Korea. 그 반발이 특히 극심한 곳은 바로 한국이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The government of President Yoon is slugging it out with its political opponents through banners, YouTube videos, news conferences, and protests. 자, 다음 문장으로 건너왔습니다. The government of President Yoon, 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is slugging it out. 끝장을 내려고 한다. 이 표현을 쓴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With its political opponents. 자, 정치적 opponents들과 함께 결판을 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political opponents는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야당을 가리키는 거겠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방류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다 함께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식을 통해서 slug it out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바로 through banners. 자, 배너를 통해서, 그리고 YouTube videos를 통해서, 그리고 news conferences,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또 protests, 시위를 통해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양쪽이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대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대로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Critics are accusing Yoon of agreeing to Tokyo's plan for the sake of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South Korea's historical enemy, and at the behest of the U.S., a strong ally of both nations. 자, 다음 문장입니다. Critics are accusing Yoon of agreeing to Tokyo's plan.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are accusing Yoon. 여기서 우리가 accuse A of B. 이 표현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B 때문에 A를 비판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뭘, 무슨 이유죠? Of agreeing to Tokyo's plan. 자, 일본의 계획에 동의한 것,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Tokyo, 일본의 수도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일본 정부의 계획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본의 계획,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는 건데, 바로 for the sake of 라는 표현, 아래쪽에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바로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말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의 계획에 동의한 것. 이것 때문에 비평가들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구와의 관계 개선입니까? 바로 with Japan.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가 나오는데 이 콤마는 Japan, 어떤 나라인 Japan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South Korea's historical enemy, 한국의 역사적 적대 관계인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at the behest of the US.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자, 미국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일본 계획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또 어떤 나라인 미국이냐 하는 건데, 역시 US,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옵니다. 어떤 미국이냐 하는 건데, 바로 A strong ally of both nations. 여기서 이제 both nations, 두 국가라는 말은 바로 한국과 일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에게 튼튼한 동맹 관계인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동의한 것. 자, 이것 때문에 비평가들이 비판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The authorities in Seoul are holding daily briefings to dispel what they call fear-mongering by the opposition and to convince people that the water will do no harm. The uproar is threatening to complicate the progress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made in recent months toward building a stronger partnership. 자, 다음으로 건너왔습니다. The authorities in Seoul. 여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authorities. 여기서 authorities는 바로 한국 정부를 가리키는 걸로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are holding daily briefings. 자, 매일매일 briefing을 개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briefing을 하느냐? 한국 정부가 왜 briefing을 하느냐?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두 가지 이유가 바로 밑줄 친 to 동사 원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to dispel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노란색으로 표시된 and 그리고 또 to convince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to dispel 일소하기 위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daily briefing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뭘 dispel 하는 겁니까? What they call, 소위 말하는 fear mongering by the opposition. 야당에 의한 공포 조장. fear mongering. 야당에 의한 공포 조장을 to dispel 하기 위해서 daily briefing을 한국 정부가 열고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daily briefing을 한두 번째 이유는 바로 to convince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을 시키기 위한 거란 얘기죠. 누구를 말입니까? People, 국민들을 말입니다. 자, 뭐라고 납득시킵니까? That the water will do no harm. 자, 그 물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to dispel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to convince 하기 위해서 daily briefing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도 역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장입니다. The uproar is threatening to complicate the progres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소동은, 그 난리법석은,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uproar라고 하는 것은 양쪽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정부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류를 반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정당한 시위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proar가 threatening to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입니까? The progress, 그 진척, 진보, 발전된 걸 말이죠. 여기서 이제 uproar와 progress는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그렇습니다. 이 신문이 뉴욕타임즈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일 3자 동맹 관계가 이 한국에서 한국 야당이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적어도 한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발전이죠, 발전. 3자 관계 발전이고, 또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uproar로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progress, 이때까지 이루어온 진척을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위협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progress는 어떠한 progress냐? 자, 뒤쪽에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progress, 이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발전입니까? The three countries have made in recent months. 자, 최근 몇달 동안에 세계 국가가 이 한미일 3국이 만들어 온 progress란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말입니까? Toward building a stronger partnership. 그러니까 좀더 튼튼한 동맹 관계를 building, 구축하는 쪽으로 in recent months, 최근 몇달 동안에 have made, 3개국이 만들어 온그 progress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progress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역시 프로그레스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프로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류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레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문은 어디까지나 뉴욕타임스 기사이기 때문에 미국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본 표현입니다. Backlash. 자, 반발, 반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했던 Slug it out. 결판을 내다, 끝까지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세 번째로 do harm. 자, 하나의 동사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어디에 손해를 끼치다 혹은 위해를 가하다. 자, harm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단어는 지금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do harm,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do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동사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세 가지 표현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같은 단어라고 하지만 진영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 자, 내면에 감추어진, 숨겨진 의미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